우리 56세 무신생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그 길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있었는데 이분들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조금 힘을 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56세 무신생 분들. 우리 56세 무신생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그 길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변화를 크게 일으키고 변동을 일으키고 막 욕심을 내서 해보고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내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중간에 묵묵히 걸어올 때도 또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분들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조금 힘을 내세요. 내년에 좀 이룩하셔야죠, 이제. 하반기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운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나에게 굉장한 유리한 기운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몸 관리, 체력 관리만 좀 잘 하세요. 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내년에 이분들이 뭘 해낼 거거든요. 이 뭐 나이대가 원래 그런 나이이기도 하고, 너무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서 좀 건강이 조금 우리 공곤하다 그러지, 쌩쌩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 잘 챙기세요. 몸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른 거는 그냥 따라오니까. 예. 삼재는 탄다고 봐야겠네요. 타죠. 예, 삼재는 누구든지 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됐든 건강이 됐든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삼재팔란이란 말을 쓰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삼재는 삼재예요. 예, 그런 어떤 나에게 와서 힘겨운 기운들은 이분들도 받지요. 그러니까 일단 몸만 좀 잘 챙기고 건강만 챙기고 마음을 조금 뭐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명상도 좋고 좀 그런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이분들은. 좋은 소식은 또 있을까요? 네, 이분들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자기네들 결과물이 내년에는 분명히 일어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생 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려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뭐가 어려움이 있었다가 다시 재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분명히 노력한 만큼 덕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몸 관리, 건강 관리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 무신생 분들은 보면은 또 고집도 있지. 사실 고집 없는 사람은 없지. 없는데 무신생 분들은 또 무신생 분들만의 또 그 고집은 있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고집이 가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이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쪽으로 고집이 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 현대풀이를 내년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언제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뭐 해마다 하거든요. 삼재나 홍수매기는. 근데 올해 뭐 내가 삼재를 못 풀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있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상담을 통해서 뭐 지금이라도 뭐 꼭 삼재풀이 몫이 아니더라도 내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좀 걷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그맣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걸 하면 도움이 되죠.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내년 거를 이제 올해 동지 지나고 나서. 동지를 기점으로들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마다 약간 조금 날짜는 조금 틀린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정말 나한테 오는 안 좋은 거를 최소한도로 줄여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비껴가자는 의미로. 그래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은 저는 하기를 권합니다. 하세요. 선생님은 이제 신경 문제밖에 없으시죠? 아니 그렇죠. 간혹 이제 또 이렇게 전화 상담 받고 또 여기서 상담하고 좀 저도 삼재풀이 해주세요 이러면은 또 해드려요. 근데 널리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을 하고 이렇게는 진행은 잘 안 하는 편이지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나가도 돼요, 선생님?